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선거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 아니다, 투표소를 더 많이 설치하자, 이렇게 급하게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이토록 소중하다면은 정치권이 왜 진작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공청회도 좀 하고 이렇게 책임있게 논의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선이 코앞에 두고 정책도 공약도 없는 지금 이 마당에 이제 와서 새삼 국민 참정권을 운운하는 거는 참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참정권이 중요했으면 미리 얘기하셨어야죠. 앞으로 또 언제까지 투표 시간 문제로 시간을 소요하실 건가요? 유권자들에게도 후보들의 공약을 찬찬히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책, 공약이 있는 이번 선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참정권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김정일을 만나 인사할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이 남자. 68만 군 수장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외에 허리 굽혀 인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강인한 장수,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그는 누구인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그런데 또동 한나라당의 삼고 초려 끝에 18대 비례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박근혜 캠프에서 안보특보를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의 논란인 NLL 포기 발언 의혹, 허술한 국방안보를 보여주는 군사분계선 노크 귀순을 쾌도난마하기 위해 그가 왔다. 국방개혁의 주장으로 경영문화 선진화를 이룩한 존경받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보자. 네,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장군들 출신들 보면 떨립니다. 제가 사병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앵커 보면 떨리는데.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대대에서 이게 무궁화라 그러죠. 예. 말동. 무궁화 두 개가 대대장인데. 중령. 예, 네, 중령. 대대장만 봐도 이 손을 막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쏘이 때는 그랬어요. 아, 쏘이 때 그랬을까? 이렇게. 참모총장까지 하신 분을 이렇게 앞에 두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많이. 솔직히 속상하죠, 많이. 많이 있죠. 첫 번째부터 할까요? 그 노크 기순한 얘기.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최전방에도 있으셨죠, 최전방에도. 아이고, 뭐, GP장하고. 네. 또, GOP 연대장하고, GOP 사단장하고. 네. 철책과 같이 살았다 해도 뭐, 과언이 네.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막 나올 때. 참, 우라통이 치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하실까. 근데 또, 가만히 놓고 보면은, 네. 어디 그 현지에 있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만의 잘못이라고 또 치부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우리 분위기가 이렇게 왔던 거를. 그, 저도 책임이 있고, 내 선배들도 책임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고, 네. 다 같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시절에는 이런 건 없었나요?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들키자. 뭐 언론에 이게 안 나타난 건가요? 아니요. 이런 이제 그 기순이랄지 또는 넘어가는 거랄지 그런 네. 거는 없었는데 네. 총장 부임 후에 바로 1개월인가 지나가지고 그 떠들썩하게 했던 530 GP 사건. 네. 그러니까 기억은 못합니다 저는. 예. 우리 병사가 네. 그 소대원들을 GP 소대원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여섯 명인가 여덟 명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마무리했는데 상당히 애를 좀 먹었어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최전방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저 양구 쪽에요. 예. 사실은 군기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열로 군기가 빠졌다, 기강이 문란하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군대라 해서 말이죠. 네. 일반 사회하고 동떨어진 섬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군대에서도 버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젊은 병사들이 느꼈던 거는 군대 와서 똑같이 느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풍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국민들이 네. 상무 정신이 고취가 돼 있다, 공부가 네. 돼 있다 하면은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보세요. 그 젊은 병사들이 학교에서는 점수벌레 만들었죠. 네. 가정에서는 내 아들만 최고라고 생각했죠. 네. 사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돈벌레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 병사들을 모아다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건데 사실은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자랐을 때랑은 지금 20대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다르죠. 네.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네요. 아까 고등학생이 무슨 저 지나가는 30대가 침뱉는 거 야단했다고 때려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사회교육, 도덕교육, 인성교육 다 잘못된 거죠. 제로죠, 제로. 네. 없는 거죠. 참 문제가 커요. 또 기무사에서도요. 뭐 성접대한 게 성매매 의혹이 성매매 하신 분이 다른 사람을 대리로 해가지고 대신 죄를 벌을 받게 하고 이 사실을 또 위에까지 다 알았는데 그거를 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아, 이것도 참 군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참 민주적이지 못하다. 참 완전히 폐쇄된 어떤 군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잘못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총장을 했고 참모총장을 했고 장관을 했는데 어쩌면 요즘 그렇게 그런다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는 조금 좀 국민들한테 뵐 면목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 등등이 다 일부 전진을 위한 잠깐 동안에 시련이다. 시련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하면 되겠죠.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혹시 그때 국방 그쪽 위원회 쪽에 계셨죠? 국방위에 네. 있었죠. 예, 국방위에 있었을 때. 혹시 군인들, 참모총장들 쫙 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들. 아, 그때 전체 기상시키고 만치고 그랬습니까? 그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그 어느 국방위원이 이 그 장성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뭘 물어보고 네. NLL에 대해서 뭐 지킬 거냐 하고 네. 전부 앉아 이렇게 했는데. 맞으면 앉아라 이제 네. 말을 했다는데 쓰리스타 네. 출신의 의원이라 아직은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런 우를 범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또 다 일어나는 우리 그 참모총장 그 대장들 뭐 이런 분들은 갑자기 좀 머뭇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뭐 합참 의장이랄지 네. 그런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석가 말까 이러석가 말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네. 저는 이게 이게 60만 대고 저 김정일 저 뭐 저쪽에 돌아가신 김정일 위원장 그 악수할 때 뭐 꼿꼿 탁 해서 이거는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건 60만 장병이 숙이는 거라고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 국회에서 그 60만 장병을 대신한 현역 대장들, 합참의장들 다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일어납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60만 장병 다 일어나라는 것 같죠? 아니, 그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일어선 장성들은 국민의 대표가 일어서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국회의원들이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날 만합니다. 그죠? 그래도 아무리 지역구가 그래도 50만에서 60만, 그죠? 아니,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섰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속상하죠? 네. 저는, 저도 군인 출신이긴 하죠. 육군 예, 병장 예. 출신인데, 저도 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뭐라고 하시지 그랬습니까? 선배 장관으로서. 선배로서.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또, 매스컴도 타고 그 인터넷에 댓글에도 수없이 두드려 맞았는데 네. 그분은 혹시 또 본인이 조금 내가 지나치게 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던가요?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건 좀 아니죠.